나 메이드 카페 갔을 때 프랑스 언니가 메이드 한 적 있었는데. 우와. 뭐지? 도킹 뭐 그걸 시키는 거야. 이거 안 하면 안 준대. 막 뭐 메이드 카페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데는 들어가보고 싶었긴 했는데 한 번도 그런 못 해서. 그런 경험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. 되게 신기했던 게 밖에 나와서 흔히 할 수 없는 경험이니까. 네,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. 근데 항상 그런 뭐 TV 화면이나 오셨습니까 주인님 이거 하면서 뭐 차 시켜주고 뭐 하는데 경험을 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뭔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저희가 한번 시켜드릴까요? 한국에도 네. 한번 생겼었어요. 명동에 메이드 카페가 네. 있었어. 명동에 아, 이제. 그래요? 한국 정서에는 근데 그렇게 맞지는 않는 오래 것 같아요. 오래 안 갔어요. 쉽지 않죠. 갔어. 두 번인가 가봤어. 아, 네. 무대 공간도 있고 나름 신경을 썼는데 PC통신 시절 아니었나? 네. 맞아요. PC통신 시절이에요. 인터 가던 시절. 일본에 갈 일이 생기면은 필요하시면 집사 카페 예약을. 그 전에 메이드 카페부터 먼저. 메이드 카페부터 먼저. 네. 집사 카페가 재밌어요. 메이드 카페는 음식도 좀 퀄리티가 떨어져. 집사 카페 진짜 음식도 맛있고 안에 식기 같은 것도 다 진짜 진짜 메이드 카페 가면 막 플라스틱 컵에 콜라 나오고 막 콜라 잔에 커피 나오고. 아 그래요? 코카콜라 써있는데 커피 이렇게 내 커피 담겨. 어머. 막 티켓 주면은 서비스 준다면서 호객을 하는데 가면은 뭐 후후 앙 하는데 진짜 눈이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. 이게 진짜 그 영혼 나갔는데 어쨌든 영업을 해야 일은 해야 되고. 나 메이드 카페 갔을 때 프랑스 언니가 메이드 한 적 있었는데. 우와. 뭐지? 도킹 뭐 그걸 시키는 거야. 이거 안 하면 안 준대. 강매. 뭐 손님한테 메시지요 이런 거 따라하래 자기를. 빨리 주라. 근데 남들이 다 따라하니까. 아 진짜? 그게 신기하다. 통과 의례 같은 거. 해봤어. 아니요, 저 가보진 않았는데 하라면 하겠죠 뭐. 전 시키면 잘하니까. 근데 나도 했어. 안 하면 진짜 아, 그래. 화낼 것 같은 분위기여가지고. 나 거기 가봤어. 건담 카페. 다른 카페. 건담 카페가 아니고 뭐였지? 네. 로봇 카페였나 보다 그냥. 그 메카몰에서는 입을 법한 그 의상을 갖다가 이렇게 딱 입고서 언니들이 네. 그 로봇 앉아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오는 거야. 야광이야. 신선하다. 야광이고 재밌겠다. 그리고 공연을 해요.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. 근데 정말 입 앞에까지. 근데 와서 손을 내면 손 잡아줘야 돼. 쳐주면 쳐줘야 돼. 근데 잡고서 안 놓으면 안 되고. 약간 그 덕후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눈치 없이도 잡고서 또 안 놓으니까. 몇 번 좀 찾아오셨겠지. 안 될 것 같아 나는. 그래서 막 하면서 아 이러면서 나도 아 이러면서 이렇게 막 손바닥 마주치고 그 다음에 식사가 나오는데요. 도시락이 나옵니다. 오이오차와 도시락이 이렇게. 퀄리티는 괜찮은가요? 퀄리티는 그냥 약간 편의점 도시락. 편의점 도시락 같은 약간 그런 세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약간 본 도시락 같은 그런 비주얼? 저는 약간 세일러문 디너쇼? 이런 것도 보러 갔었거든요. 비슷해요. 그러면 정말 이제 그 공간 정말 가까워요. 그러면 나는 그래도 공연을 구성있게 만들어서 배우들이 막 코스프레에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막 손 이렇게 정말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네, 근데 정말 저도 혼자 갔는데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한 아저씨 분이셨는데 문제없게 세일러 마스의 광팬이셨나봐요. 굿즈를 이미 세일러 마스 것만 사진 그 생사진이라고 하죠. 마스 것만 막 여러 개를 사서 마스 사진을 막 엄청 찍으시고 또 눈치 없이 안 놓으시더라고요. 이렇게 손 잡았는데 사람들 눈살 찌푸리고 별 컨셉도 많은 거죠.